자, 107페이지입니다. 목적물의 멸실 1. 불가항력으로 멸실됐다. 전세권자가 책임 안 지겠죠. 그죠? 그럼 책임 안 지면 멸실된 범위에서 전세권은 소멸되고 전세권자는 전세금 반환을 뭐 할 수 있겠어요? 청구할 수 있겠죠. 넘겨보시면 일부 멸실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부가 멸실되면 멸실된 범위에서 전세금 반환을 청구하고 만약에 잔존 부분만으로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면 소멸 통과하고 전세금 정부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겠죠. 근데 이번 전세권자의 규칙 사유로 목적물이 멸실됐어요. 일부든 전부든 까이겠죠. 전세금에서 까인다. 손해배상. 물론 남으면 뭐죠? 돈을 받고 모자르면 더 청구하겠죠. 그 다음에 13번 나와 있는데 한 가지만 잊지 않으시면 돼요. 용도에 따라서 위반해서 사용하면 소멸 청구당한다. 그 다음에 14번 전세권 소멸의 효과에서 동시 이행 관계가 있다. 따라서 전세권자가 전세금을 못 받았다는 이유로 경매를 청구하려면 먼저 목적물을 반환해 줘야 된다. 우측에 보시면 2번에서 전세권의 뭐죠? 우선 변제권이 나오죠. 여기서 이제 경매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 보자고요. 이 경매라는 게 복잡하면 한 가지, 한도 없이 복잡하고 간단하면 아주 간단해요. 근데 실제로 우리가 여러분이 실매 가셔도 이거 가지고 물건 분석하는 겁니다. 첫째는 권리의 소멸 여부를 판단해 봐야 되는데요. 세 가지만 잊지 않으시면 돼요. 첫째, 경매가 이루어지면 모든 저당권은 무조건 소멸한다. 무조건이죠. 그죠? 무조건. 뭐 돈을 받았든 안 받았든 무조건 소멸한다. 두 번째, 용익권의 소멸 여부. 여기서 말하는 용익권은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대항력 있는 임차권까지 포함해서 최우선순위 저당권과 비교한다. 최우선순위 저당권보다 늦으면 무조건 소멸하고요. 빠르면 소멸되지 않는 게 원칙이고요. 누가 경매를 신청했는지는 고려하지 않아요. 항상 문제에서 누가 경매를 신청했다 이런 말이 나와요. 그런 건 그냥 지나가는 겁니다. 누가 경매를 신청했든지 간에 누구하고 비교합니까? 최우선순위 저당권과 비교한다. 세 번째, 유치권은 원칙적으로 경매가 되더라도 소멸되지 않는다. 요 세 가지입니다. 자, 요 세 가지를 판단해 봤더니요. 권리가 소멸이 안 돼요. 또 소멸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여기서 첫 번째 여기서 조심할 것은 소멸이 안 되면 배당을 못 받아요. 소멸되는 권리만 배당을 받습니다. 왜 모든 저당권은 무조건 소멸되냐면 저당권의 궁극적 목적은 돈 받는 거잖아요. 소멸이 돼야 뭘 받을 수 있어요? 배당. 돈을 받을 수 있으니까 무조건 소멸되고요. 또 왜 최우선순위 저당권과 비교하냐면 모든 저당권이 무조건 뭐가 돼요? 소멸이 되기 때문에 저당권자 중 가장 빠른 저당권자 비교해서 용익권의 소멸 여부를 판단하는 거죠. 그러니까 소멸이 안 돼서 배당을 못 받으면 누구한테 돈을 받습니까? 경락인으로부터 돈을 반환받게 된다. 자, 소멸되는데 이제 배당 순인데 이 배당 순위도 조심할 것은 뭐냐면 뭐 근로자의 3개월 징금 뭐 이런 거 하지 마세요. 뭐 실행 이런 거 하지 마세요. 그냥 우리는 잊지 말 것은 뭐냐면 우선 변제권이 존재해야 배당 순위가 주어진다. 이게 가장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 우선 변제권이라는 것은 우선해서 돈을 받는다는 말이 아니라 우열에 따라서 순서에 따라서 돈을 받는다는 말이니까 우선 변제권이 있다는 말은 배당 순위가 주어진다는 말이에요. 뭐가 있어야지만요? 우선 변제권이 있어야 배당 순위가 주어지고요. 우선 변제권이 있는 권리가 만약에 등기된 권리면 등기된 시점을 기준으로 하고 확정 일자부 임차권도 우선 변제권이 있잖아요. 확정 일자일을 기준으로 해서 배당 순위가 결정된다. 끝이에요. 이게 전부입니다. 근데 이거를 막 1순위 뭐 지금 근로자의 3개월 임금 뭐 이렇게 쭉 이렇게 외워대면은 문제 풀 때 도움도 안 되고 그런 거 나오지도 않고 뭐 당해세 이런 것들도 의미 없으니까 신경 쓰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특히 당해세 같은 경우는 판례와 국세기본법이 충돌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판례와 법이 지금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 나올 수가 없는 부분이니까 신경 쓰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연습을 해봐야죠. 연습. 이것도 많이 할 필요 없어요. 그죠? 연습을 우리가 지금 몇 가지 합니까? 네 가지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네 가지 다 기억해 두셔야 돼요. 첫 번째.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는 거죠. 자, 등기부를 등본을 때 봤더니요. 1번 해가지고 갑 앞으로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 2번에서 을 앞으로 전세권이, 3번에서 병 앞으로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요. 근데 병이 경매를 청구했네요. 경매를 신청했네요. 그러면 소멸 여부를 판단하게 되는데, 첫째, 모든 저당권은 무조건 소멸된다는 원칙에 따라서 갑 저당권 소멸하고 병 저당권 소멸하죠. 전세권은요? 에이, 소멸한다죠. 그죠? 아이, 누구예요? 최우선순위잖아. 이게 넘어간다고. 이게 참 묘한 게 뭐냐면, 이 놀라운 게, 우리는 안 하지만 쪽지 시험 같은 거 보잖아요. 이렇게 열심히 설명드리고 쪽지 시험 보잖아요. 맞춰보면은 80%가 틀려. 어떨 때는 개기나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왜 그럴 정도로 그냥 죽어라 틀리는 분이었어요. 그쵸? 누가 경매를 신청했는지는 뭐예요? 고려하지 않습니다. 저당권자 중 가장 빠른 저당권과 비교하니까 무조건 소멸이 예외였어요. 자, 소멸됐으니까 뭘 받습니까? 배당을 받는데 셋 다 우선 변제권이 있고 등기된 권리니까 등기된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갑이 1순위, 을이 2순위, 병이 3순위로서 배당을 받는다. 가장 시험이 잘 나오죠. 두 번째는 잘 안 나오는데 그래도 좀 비교해 보자고요. 자, 등기부 등본을 떠봤더니요. 1번에서 갑 앞으로 전세권이 있어요. 2번에서 을 앞으로 저당권이 있고, 3번에서 병 앞으로 저당권이 있는데, 자, 병이 경매를 신청했습니다. 첫째, 모든 저당권은 무조건 뭐가 돼요? 소멸되니까, 을 소멸하고 병 소멸하네요. 전세권 소멸해요? 안 해요? 안 하겠죠. 왜요? 최우선순위 저당권보다 빠르니까. 1순위로 배당받는 사람이 누구예요? 에이, 또 해, 그죠? 을이 1순위, 병이 2순위다. 소멸되는 권리만 배당을 받아요? 소멸이 안 되면 뭘 받지 않아요? 배당받지 않아요? 이게 왜 시험에 나온다고요? 중요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보세요. 5억짜리 부동산인데 전세권이 2억이 설정돼 있어요. 1번 같은 경우는 5억 다 써도 돼요. 경락인 입장에. 왜요? 다 소멸된다는 말은 깔끔한 물건. 이건 얼마 써야 돼요? 3억만 써야 돼요. 얘가 소멸되지 않고 남는다는 말은 누구한테요? 나한테 돈 받을 사람이라고. 그잖아요. 그죠? 소멸 안 되면 그 사람 누구한테 돈 받는다고요? 나한테. 그러니까 얘한테 줄 돈을 빼고 얼마만 써야 돼요? 3억만 써야 돼요. 이게 기본인 거야. 이거 모르면 경매 딱 그냥 뭐 2억 날리고 집에서 쫓겨나는 거죠. 한순간에 뭐죠? 매덕이 왔다 갔다 하는 건데. 그죠? 이해되시죠? 그죠? 세 번째. 이것도 또 딴소리 하나 보자. 자, 등기부 등본을 떠봤더니요. 1번에서 갑 앞으로 저당권이, 2번에서 을 앞으로 지상권이, 3번에서 병 앞으로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요. 자, 경매가 됐습니다. 첫째, 모든 저당권은 무조건 뭐가 돼요? 소멸되니까. 갑병은, 을은요? 소멸되겠죠. 왜요? 최우선순위 저당권보다 늦으니까 무조건 소멸돼. 법정 지상권 하나라도 소멸돼. 그죠? 자, 1순위 누굽니까? 갑. 2순위가 누구예요? 병이다. 그죠? 우선 면제권이 있어야 배당 순위가 주어진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죠? 지상권은 우선 면제권 없어요. 깔세라고 걔네들은 인정해 줄 일이 없다고. 그죠? 그러니까 얘는 받을 돈이 있으면 3순위가 아니라 배당 순위가 없는 거예요. 일반 채권자로서 뭐요? 안분 배분 받을 수 있을 뿐 배당 순위 자체가 뭐 하잖아요? 주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당해세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선 면제권이 존재해야 뭐가 주어진다고요? 배당 순위가 주어진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죠? 중요하죠.
이거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90%입니다. 보세요. 네 번째입니다. 갑앞으로요. 저당권이 설정이 되어 있는 아파트예요. 주택이죠. 우리 임대하려고 보니까 요 앞에 채권액이 500만 원이에요. 큰돈 아니죠? 그래서 우리 주택임차권을 취득했는데 보증금이 얼마냐면 예를 들어서 2억이라고 할게요. 2억. 그리고 나서 이사 왔습니다. 인도 받았고 동사무소 가서 주민등록 전입신고 했어요. 확정일자를 받으려고 하니까 임대차 계약서 가져오래요. 계약서 가야 확정일자 해줍니다. 계약서 안 가지고 안 해주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전입신고는 계약서부터 해줘요. 그죠? 그래서 깜빡 잊고 안 가져가서 나중에 확정일자 받아야지 하고 그냥 왔어요. 전입신고만 하고. 그런데 한 번 갔다가 빠꾸 나가니까 가기 싫잖아요. 며칠 지났는데 집주인이 병 앞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돈을 빌렸는데 10억이에요.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을이 부랴부랴 동사무소 가서 확정일자를 받았어요. 근데 병이 돈을 못 받았다고 경매를 신청했네요. 첫째, 모든 저당권은 무조건 소멸됩니다. 값 소멸하고 병 소멸하겠어요. 주택임차권 소멸해요 안 해요? 소멸하겠죠. 왜요? 최우선순위 저당권보다 늦었으니까. 무조건 소멸합니다. 이해해 보세요. 자, 배당을 받습니다. 1순위가 갑이에요. 2순위가 누구예요? 병, 을이 뭐죠? 3순위다. 자, 확정일자를 하게 되면 주택임차인에게 뭐예요? 우선변제권이 인정되잖아요. 그 말은 확정일자일을 기준으로 해서 배당 순위가 결정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택 임차권자는 대항 요건을 취득하고 확정 일자라면 우선 변제권이 있다라는 말은 배당 순위가 확정 일자일을 기준으로 해서 뭐죠? 결정된다는 얘기에 불과한 거예요. 자, 그럼 큰일 났죠? 자, 지금 얘가 받고 남는 게 있으면 병이 받고 남는 게 있으면 을이 받겠는데 있겠습니까? 없죠? 이때 을이 지금 2억을 뜯기게 생겼잖아요. 어떻게 행동을 해야 위험에서 벗어나느냐. 여기까지 이해하시죠? 어떻게 해야 돼요? 위험에 벗어날 수 있어요. 여기서 이 사람이. 어떻게 해야 돼? 전에 수업시간 했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우리가 저당권이 설정된 후에 권리를 취득한 사람을 우리가 제3취득자라고 하죠. 자, 이 사람도 저당권이 설정된 후에 주택 임차권을 취득했으니까 제3취득자예요. 제3취득자는 변제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뭐 하더라도 반대하더라도. 그래서 을은 빨리 갑에게 500만 원을 변제를 해야 돼요. 변제라면 저당권이 뭐가 돼요? 소멸이 되고 그러면 최우선순위 저당권이 누구로 바뀌죠? 병으로 바뀌니까. 그죠? 경매가 되더라도 을 주택 임차권은 뭐 되지 않아요? 소멸되질 않아요. 따라서 2억 원 전액을 누구한테 받으면 되죠? 경락인한테 받으면 되는 거다. 그러면 요 여기까지 기억하세요. 그럼 언제까지 돈을 갚아야 되느냐? 언제까지 갚아야 되느냐? 우리 판례는 경락인이 경락대금을 완납할 때까지면 갚으면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아 그래. 아이 저번에 수업했는데. 이해되시죠? 그죠? 여기까지 이해해야 주택 임대차 보호법이 끝나는 거. 이해되시죠? 그죠? 자, 여기까지입니다. 그러면 경매가 끝난 거. 간단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복잡하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간단하게 확실하게 개념을 정리한 다음에 뭐 하는 거예요? 연습을 하는 거지. 이거는 막 깨알같이 이것저것 막 잔뜩 기억한다 해서 문제를 푸는 것도 아니고 이해하는 것도 아니니까 주의하지만. 끝이에요. 그 다음에 우측 하단의 일부 전세권자는 아까 전에 설명드렸고 그 다음에 3번 부속물 수급권과 뭐가 나오냐면 매수 충고권이 나와요. 자, 이것도 좀 정리를 해보자고요. 자, 일단 넘겨보시면 전세권자는 필요비는 청구할 수 없죠?
뭐만 청구할 수 있습니까? 유익비는 청구할 수 있고 조심할 것은 유익비에 관한 민법 규정은 임의 규정이에요. 특약으로 뭐 할 수 있죠? 배제할 수 있어요. 자, 그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전세권자가 살면서 뭔가를 부속을 시켰어요. 그러면 이것이 원칙에 따라서 부합이 될 수도 있고요. 부합이 안 될 수도 있는 거죠. 그죠? 근데 만약에 부합이 됐다면 누구 거예요? 건물 거. 건물이. 전세권 설정자 거죠. 이때는 뭐로 가냐면 유익비 상한 청구권 문제로 가는 거죠. 유익비 상한 청구권에 관한 민법 규정은 임의 규정이기 때문에 특약으로 뭐 할 수 있습니까? 배제할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있다는 이유로 부합이 안 됐고요. 만약에 전세권 설정자로부터 부속시킬 당시에 동의를 받았거나 또는 매수해서 부속을 시켰다면 이때는 뭘 청구할 수 있습니까? 부속물 매수를 청구할 수가 있는데 이 부속물 매수 청구권은 형성권이기 때문에요. 전세권 설정자가 거부하지 못하고요. 강행 규정이기 때문에 특약으로도 뭐 할 수 없습니까? 배제할 수 없어요. 자, 여기서 좀 조심할 것은 뭐냐면 건물 전세권자가 부속물 매수를 청구하려면 부속시킨 물건이 부합되지 않아야 된다는 거 항상 유의하셔야 돼요. 부합됐다면 뭐라고 합니까? 유익비 상한 청구권으로 가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여기서 잘 내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잠시 생각해 보세요. 자, 갑이 소유하고 있는 1층 건물을 전세권자가 사용수익하고 있는데 우리 갑한테 가서 요 1층으로 증축합시다 라고 하길래 갑이 나 돈 없으니까 당신이 돈 있으면 하셔라고 동의를 해줬어요. 그래서 우리 자기 돈으로 2층으로 뭐 하는 거죠? 증축을 하는 거죠. 근데 갑이 가만 생각을 해보니까 아 이놈이 나중에 내 돈으로 내가 지었으니 2층은 내 거다라고 우길 것 같아요. 그래서 을이 갑을 다시 불러가지고 각서를 받았어요. 어떤 각서를 받았냐면 2층에 대한 모든 권리를 주장하지 않겠다, 포기하지 않겠다라는 각서를 받았어요. 이해되시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2층으로 증축을 한 거죠. 근데 역시나 전세권이 종료가 되니까 을이 지거라고 우겨요. 어떻게 되느냐? 만약에 2층이 원칙에 따라서 부합이 됐다면 이때 을은 갑에게 뭘 청구해야 돼? 유익비 상환을 청구하게 되는데 각서가 유효합니다. 왜냐하면 유익비 관한 민법 규정은 임의 규정이기 때문에 특약으로서 뭐 할 수 있어요? 배제할 수 있어요. 따라서 을은 각서 때문에 갑에게 아무것도 청구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만약 을이 2층으로 증축한 부분이 구조상 용상 독립성이 있다는 이유로 부합되지 않았어요. 근데 전세권 설정자로부터 뭘 받았어요? 동의를 받았으니까 이때는 을은갑에게 부속물 매수를 청구하게 되는데 이때는 각서가 무효입니다. 왜냐하면 부속물 매수 청구를 하는 민법 규정은 강행 규정이기 때문에 특약으로서 뭐 할 수 없어요? 배제할 수 없고요. 따라서 을은 각서에도 불구하고 갑에게 부속물 매수를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갑의 입장에서는요. 이게 독립성이 있는지 없는지 판단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출구의 독립이에요. 만약에 2층을 1층을 통해서 올라가게 되면 독립성이 없는 것으로 봐요. 근데 만약에 2층에 별도의 출구가 따로 마련되어 있다면 독립성이 있는 것으로 봐요. 그래서 만약에 갑의 입장에서는 이거 각서 받았다라고 안심할 문제가 아니라 가서 뭐죠? 지켜 서 있어야 돼. 어떻게 해요? 출구를 안으로 뽑도록. 이해되시죠? 근데 오히려 집주인들은 밖으로 뽑으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어요. 왜요? 자기 집 망가진다고. 안으로 뽑으면 또 국물 내야 되잖아요. 그죠? 조심하세요. 그죠? 그 다음에 을의 입장에서는 각서 써달라 그러면 깔끔하게 써줘도 돼요. 다만 출구만 뭐죠? 밖으로 뽑으면 돼. 몰래라도.
이거는 뭐예요? 부속물 멸시용권이니까 각서가 뭐죠? 무효가 돼. 이해되시죠? 자, 그럼 마지막 하나 볼게요. 근데 만약에 을이 무단으로 증축을 했어요. 여기까지 이해하시면 되는데. 이때 무단으로 허락도 없이 부합시키는 게 을에게 유리해요? 부합 안 시키는 게 을에게 유리해요? 부합시키는 게 유리한 거예요. 자, 왜냐하면 부합이 안 됐다는 이유로 부속물 매수를 청구하려면 전세권 설정자로부터 돈을 받든지 매수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무단으로 증축한 경우에는 아예 이쪽으로 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유익비는 동의받을 필요 없어요. 유익비는 뭐 받을 필요 없어요? 동의. 이것도 치면 잘 나와요. 다시 말하면 유익비 상환을 청구하기 위해서 뭐 받을 필요 없어요? 동의받을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무단으로 증축하는 경우라면 을의 입장에서는 뭐죠? 부합시키는 게 더 유리하다. 그러면 뭘 청구할 수 있어요? 유익비 상환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까? 여기까지 이해하면 이제 뭐가 끝나는 거죠? 전세권이 끝나는 거죠.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에 이제 어디로 갑니까? 담보물권으로 갑니다. 그래서 아마 다음 주에 담보물권 다 끝나고 아마 계약법도 좀 들어갈 것 같아요. 그죠? 자,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